몇 살이냐고요? 몇 살이냐고 물어볼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안현정 미술평론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물방울의 세상을 담은 작년에 안타깝게 떠나신 김창렬 화백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그들의 작품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들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아이들이 상상하는 김창렬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보시죠. 큰 그림이 있고 선생님 뒤에도 큰 그림이 있지. 네.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까? 비 오는 것 같아. 비가 오는 것 같아? 물방울. 오! 그럼 민겸이 뒤에는 뭐가 있지?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 밑에는 뭐가 있어? 물방울. 와! 물방울하고 그림자가 있어? 네. 일단은 검정색이 뭔가 여기 포인트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물방울이 포인트처럼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 뭐가 느껴져? 물방울들이 그 창문에서 흐르는 것처럼. 창문에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 관찰력이 되게 좋네. 우리 여기에 있는 물방울 그림들을 좀 몇 개 더 보자. 이건 어떤 느낌이 들어? 물방울 뒤에 뭐가 있어? 하늘색. 하늘색이 있어? 하늘색 밑에 뭐가 막 써있지? 네. 뭔가 한자처럼 보이는 글자? 자, 그럼 이 뒤에는 물방울하고 뭐가 같이 있을까? 없는데. 없어? 그럼 선생님이 알려줄까? 네. 우리는 요즘 한글을 배우지? 네. 한글 읽을 줄 알아요? 네. 오, 똑똑하구나. 저 뒤에 있는 거는 한문이라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썼던 글자야. 김창렬 화백의 할아버지가 김창렬을 너무 사랑해서 어렸을 때 한문을 가르쳐줘서 뒤에다가 한문하고 글씨를 새겨 넣었대. 우리 한번 그림 그려보면서 생각해볼까? 네. 큰 물방울하고 작은 물방울 중에 어떤 거에 그릴래? 큰 물방울 좋아요. 자, 물방울에다가 그리고 싶은 걸 다 그려봐. 막 색깔을 칠하는구나. 뭐 그리는 거야? 물방울. 물방울을 그리는 거야? 네. 다 그렸어. 다 그렸어? 자, 엄마한테 이 물방울 보여주면서 설명해 볼래? 어떤 물방울이에요? 바닷속. 바닷속에 있는 물방울이에요? 저 마음에요? 마음대로 그려. 가. 가. 글자야? 가. 가라는 글자구나. 아빠가 가르쳐줬어? 네. 가. 엄마. 엄마가 가르쳐줬어? 가라는 글자를. 가란 오 배웠어요. 오도 한번 써볼까? 잘 썼어. 자, 우리 이거 들고 얘기해 볼까? 엄마가 가르쳐준 가하고 오야. 자, 엄마가 민겸이한테 이 글자를 왜 가르쳐줬을까? 숙제 외우라고. 숙제 외우라고. 태인이가 김창렬 화백이라면 물방울 뒤에 어떤 거를 표현했을까? 본인이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표현해봐. 네. 비가 내리나 봐. 네.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있고. 그 뒤에. 해가 있는 거. 구름 뒤에 해가 있구나. 네. 그럼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은 해가 나오려는 모양이야. 그치? 네. 그러면 물방울 안에는 어떤 걸 그리고 싶어? 물방울 안에는 옛날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 좋은 기억들? 네. 이 그림을 들고 저기 설명해 줄까? 물방울 말고 여기 밖에는 그 구름 뒤에 숨겨진 해랑 그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물방울 안에는 아주 힘들 때 그 아이슬링크에서
잠시 쉬어가는 거. 지금 이 그림을 그린 할아버지 이름이 김창열이야. 같이 얘기해 볼까? 김창열. 맞아. 무슨 그림을 그린 작가지? 물방울. 그렇지. 물방울을 그린 작가야. 만약에 이 그림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말을 걸면 뭐라고 얘기할까? 나는 김창열 아저씨의 아들이나 딸이다 라고 할 것 같아. 작품은 작가의 자식인 셈이구나. 아, 정말 굉장히 좋은 상상력을 가졌다. 이 할아버지가 새한테 짠 하고 나타난다면 어떤 말을 해줄까 해, 새한테? 예쁘다고 얘기할 것 같아? 몇 살이냐고요. 몇 살이냐고 물어볼 거야? 네. 그럼 그 할아버지가 민겸이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안녕. 안녕이라고 할 것 같아, 친구처럼? 네. 성북 회화연구소라는 모임이 있었대. 그러니까 친구들 모임이지, 그림 그리는 사람들 모임. 그러니까 김창렬이 이 성북 회화연구소에 있었는데, 만약에 타임머신 알지? 네. 타임머신을 타고 성북 회화연구소에 초대가 된다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어떻게 이런 상상력으로 어떻게 이런 걸 그렸고 그 뒤에 뭐 한자 같은 거는 왜 그렸는지,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했을지, 왜 여기 굳이 담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화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김창자. 김창자. 맞아. 김창렬에 대해 얘기했고. 김창렬. 김창렬 화백이 추구했었던 아름다운 화풍처럼 이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이 미래 세대들이 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기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까? 네. 네. 안녕. 안녕.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 잘했어. 하나, 둘.